병원집이랑 사돈을 맺는다고요? 예. 그 집에 아들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혼사를 치르게 돼서 혹시 미장원 보증금 좀 빼주실 수 있는지. 가게를 내놓으시겠다. 그게 아니라 보증금 3천 빼주시고 그만큼 월세를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? 사람들 너무 애없네. 남의 돈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요? 그러게나 말이다. 여기 은행 아닙니다. 3천만 원 하면 3천만 원이 뚝딱 나오나요? 요즘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. 아문. 그렇긴 하죠. 혹시나 해서. 보증금 빼가고 월세 올리면. 지금도 뻑하면 월세 밀리고 쩔쩔매면서 무슨 작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높은 데 올려다 보다가는 가랑이 찢어져요. 예? 이 보니까 단돈 1,000,000원도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그런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세요? 정말 양심 없네요. 나가 보기에는 양심이 털난 걸로 보이네. 양심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서 왔는데 제가 정말 양심이 없었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예, 신혜야. 어딜 나가?